한꺼번에 아 히트라의 움직임이 일단 봉쇄됐을 네. 때부터 검은 그림자가 예, 슬슬 예, 풍겨져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셔틀 딱 소급 되자마자 떨어져서 네. 예, 저그는 지금 이제 드론을 뭐 한 개 한 개 또 계속 생산할 타이밍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드라군이 나갈 때 그 드라군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드라군이 강한 유닛처럼 보이죠? 네. 그러면 살던 작업이 완벽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핵심 건물 파괴됐죠. 그러면서 뭐 드론들 움직였죠. 여러 가지로 적의 입장에서는 계속 타격이 쌓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저 스파이어가 완성돼 있고 뮤탈스크 어느 정도 적정 숫자를 생산할 수가 있었다면은 디니어 선수가 공격 타이밍을 잡기 전에 뮤탈스크로 프로토스의 본진을 좀 흔들어주는 네, 소수의 뮤탈스크라도 생산해서 좀 흔들어주는 선택을 해줬을 텐데 스파이어를 파괴하고 난 뒤에는 윤재현 선수가 뭔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네. 정말 프로토스가 저거를 이기기 위한 딱 그 어떤 그렇죠. 타이밍 이런 것들을 놓치질 않아요. 네, 컴퓨터처럼 계산이 끝났습니다. 예. 이렇게 압박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드론을 보충할 것이고 그 타이밍에 나가게 되면 히드라는 리버 두 개에 의해서 녹는다. 예. 딱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가니까 아, 이게 참 어떻게 저기 있다 여기서 진짜 한 방에 훅 예. 네. 그렇죠. 셔틀 리버가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임재현 선수가 뒤쪽에는 리버가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에, 컨트롤을 좀 안 했던 것 같고요. 거기서 그 와중에 또 리버를 둘 딱 나눠놓은 그렇죠. 네. 정말 진영 선수가 정말 전략이면 전략 에, 어느 정도 그 조합이면 조합 전투면 전투 다 잘하네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3-1까지 벌어졌습니다. 실제는 두 수는 이대로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선수가 나오게 될지 볼까요? 다섯 번째 세트에 출전하는 선수 이경민 선수입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앞서 진영화 선수가 최근 프로리그 10전이 9승 1패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경민도 마찬가지예요. 네, 두 번 연속 승률 90%대의 선수가 나옵니다. 야, 이게 참 중요하면서도 정말 처음이에요. 네, 예. 네, 확실히 네, 말씀드리는데 처음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보통 그런 포스는 한 팀에 한 명 정도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기분 좋은 상황에 CJ 엔터 쓰고 이경민 선수 적으더니 어느 정도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던 선수였었는데 최근 10경기 기존 7승 3패 저그전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밝게 웃으면서 최근의 분위기를 얼굴로 느낄 수 있는 이경민 선수였고요. 자 CJ의 글쎄 이경민과 플레이를 해야 될 게이트 롤스터 고강민 선수입니다. 확실히 고강민 선수가 전체 성적에서는 뭐 본인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성적이긴 합니다만 시즌 전반기보다는 이겨가는 맛을 최근 들어서 느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프로토스전도 이겨가는 맛을 어느 정도 좀 많이 맛본 만큼 네, 다른 뭐 테란전이라든지 저그전보다도 확실히 프로토스전이 좀 안정감이 생겼고요.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뭐 채팅을 하는데도 채팅에서 이 고강민 선수가 뵙고 싶었다고 아 일단 자신감 하나만큼은 고강민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프로토스 김구현, 송병구, 김재훈 선수까지 뭐 이긴 상대들도 최근 들어서 쟁쟁했던 고강민 선수입니다. 케이트 롤스터가 이대로 CJ에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강민 선수가 버텨줘야 되는데 그 그림이 완성이 될지 다섯 번째 세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섯 번째 세트 신피의 능선입니다. 먼저 가장 최근 들어서 예 아, 승리의 기록이 정말 눈부시게 화려한 이경민 선수죠. 이경민 선수는 만나고 싶었어요. 고강민 선수는 저는 별로 안 만나고 싶었어요. 아, 고강민 선수가 뵙고 싶었다고 했고 아, 예, 이경민 선수는 별로 안 만나고 싶었다고 재영영을 만나야 네네. 되는데 먼저 박재영 선수를 좀 생각하고 나온 듯 합니다. 저는 만나기 싫었어요. 그렇죠. 이 일단 좀 고강민 선수가 전체적인 승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대프로토스전의 이런 실력이 좀 평가절하되는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예. 최근에 무려 프로토스 이름 들어보시면요 모두 다 각 팀의 최고의 선수들입니다. 프로토스 맞아요. 김재훈 선수 MBC 최고 예. 승률 90% 완전 좋죠. 도재욱 선수 테란전 지진 않습니다. 예. 송병구 김구현 선수 김구현까지 네, 이렇게 4연승을 하면서
프로토스만 만나면 고강민 선수는 정말 승리 보증 수표였었거든요. 네. 네, 그러한 예, 승리의 연승을 이번 경기에 이어나갈지를 저는 정말 또 기대가 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야만 또 하고요. 왜냐면 KT 롤스터가 CJ 엔투스를 잡아내고 그리고 나서 남은 경기를 다 잡는다. 이런 것들을 좀 노려봐야 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자 충분히 고강민 선수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 입구 쪽에 건물 못 찍게 네, 드론이 미리 나왔었고요. 그리고 네, 프로브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네, 체력 1남은 상태에서 골을 달았습니다. 이것도 얘가 좀 날렵했어요. 그쵸, 그나마 그렇죠. 잘 피했습니다. 승률 90%쯤 되니까 프로브가 이렇게 1 남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예, 맞아요. 네. 웬만한 자신감 없으면요 이렇게까지는 진짜 못하거든요. 그렇죠. 딱 이 전 타이밍에 한 컨디션이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나 1 남을 때 빼죠. 원래 6 정도 남을 때 빼요. 네. 사람이 또 겁이 나서 지금도 투 프로브 나가서 네, 암만한 최대한 또 뭐 저지하는 모습이고요. 네, 서로 친구 불렀어요 지금. 네. 네, 그런데 프로브가 좀 더 세요. 아 이쪽은 좀 큰 용이고 네. 어. 자연을 접는 프로브가 뒤쪽에 있는데. 네네. 아~ 아~ 진짜. 네. 프로브가 좀 더 세죠. 그렇죠. 네. 이게 기세죠. 그럼요. 상대방 이렇게 해야 뭐 캐논 타이밍과 뭐 넥서스 타이밍 여러 가지 것들에서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확실하게 좀 정찰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이경민 선수가 날 만나고 싶었다고 흥 말하면서 네 어디 보여주겠어. 최근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막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일단은 그리고. 고강민 선수가 게스트시가 좀 빨랐고요. 야, 네. 원해 처리해서 바로 해요. 야, 이거 좀 냄새가 이거, 나는데요. 네. 그렇죠. 냄새가 좀 많이 나죠. 네, 향기로워야 할 텐데요. 네, 이게 달콤한 향기로운 향일지 네. 이경민 선수 입장에서 그렇죠. 너무 그렇죠. 빨리 잡혔어요. 고작 해야 저글링 두 개, 스피드업도 안 된 저글링 두 개의 프로브가 잡혔다. 이거 정말 큰 실수입니다. 네. 빨리 하나 더 보내야 돼요. 저 프로토스를 상대로 저그가 원해 처리해서 초패스트 레오다. 야 이거 거의 10년 전에도 나오기가 힘들었던 빌드인데 일단 네. 고항민 선수가 굉장히 큰 노림수가 좀 있어 보이네요. 네, 왜냐면 지금의 이런 분위기 끊어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출전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요 뭔가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암만한 해처리 피면서 지금 드론도 몇 개 없는 상황에서 예, 오버로드와 같이 이제 홀들 키를 눌러서 예, 프로브의 정찰을 막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야 이게 초패스트 뮤탈리스크 스코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러커는 결국 대안은 아니거든요. 네. 만약 3cm 드랍이다 혹은 네, 정면 지역을 러커를 가서 원의 처리 러커 한 3, 4개 만들어서 뚫겠다. 그렇죠. 이거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래도 두 번째 처리를 온리 저글링 스키머서 네, 삼아서 네. 생산할지 지금 일단 히드라 건물이 올라가고 있진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을 프로토스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스파이어, 예. 그렇기 때문에 입구 쪽에 캐논을 2대 내지는 3개까지 올릴 거란 말이죠. 네. 그럼 본진에 캐논이 늦는다는 얘기가 되고 눈으로 보고 커서를 띄워서 눈으로 보고 캐논을 건설하면 이거는 이경민이 절대 막을 수 없어요. 그럼요. 당연히 늦습니다. 그렇죠. 자 고강민 선수가 지금 스파이어 반쯤 올라가고 있고요. 네.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뮤탈리스크 만들기입니다. 네. 네. 무조건 그냥 뮤탈만 만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것보다 빠를 수가 없어서 네. 무난하게 캐논 짓고 건물 예쁘게 지어볼까 하고 그냥 커서 스타게이트 지었네. 왜냐면 이거는 강제 반강제적인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러커 올까봐 건물 좀 띄엄띄엄 좀 뒤에다가 지어서 이게 입구에 있는 건물 날리더라도 좀 시간을 끌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뮤탈 타이밍은 예상하기가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요. 네. 자, 적 입장에선 정말 뮤탈리스크만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그렇죠. 빌드인데요. 지금 프로토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찰을 한 번 더 꼭 성공을 시켜야 되는 게 캐논을 건설하더라도 넥서스, 앞마당 넥서스 근처, 본진 넥서스 근처, 입구의 캐논 세 군데를 건설해야 된단 말이죠. 틈이 많아요 지금 그렇죠. 프로토스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여기서는 들어가야지 들어갔으면 할 텐데 또 홀드가 되죠. 이거 절대 왜 고강민 선수가 보여주기 네. 싫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프로브가 앞마당 들어가서 고강민 선수의 일꾼이 적다라면 본진 안에도 캐논을 두 개를 짓는 정말 그런 판단 하기에는 어렵지만 네. 그런 선택하면서 왜냐면 자신은 일꾼 자원 많잖아요. 그러한 선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진에 그래도 캐논 네. 하나는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원 캐논에다가 드라군까지 한 개 나왔기 때문에 자 커세로 나오고 네, 눈으로 보기 전에 캐논 건설해주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이경민 선수가 과연 고강민 선수가 네. 노림는 이 노림수에 걸려들까요 아닐까요? 커세어가 떠나지 않고 여기서 지키고 있고 드라군 한 개와 캐논 한 개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게이트에서 계속 드라군을 찍어준다면은 예, 또 좋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앞마당 프로브 앞마당에 네. 캐논 없죠? 자 앞마당 안쪽에는 빈틈이 있어요. 네, 결국에는 정말 가난한 고강민 선수이기 때문에 자 프로브 다수를 잡아주고 넥서스까지 파괴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커세어 잡아야죠. 잡았어요. 잘 잡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안쪽에 캐논 하나만 있고 거기에 오스코지가 더 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좋은데요. 네. 이거 마치 테란 상대로 빠른 밑을 가서 끝내기.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SCV 전멸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금. 야 프로 정말 많이 잡아주고 있어요. 자 드래곤들이 열심히 와서 아 이거 뒷북이거든요 한마디로. 네, 스커지. 스커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자 달려오고 아 날아오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해처리 늘리고 드론 충원 시키고 나서 히드라로 한 번 그냥 그냥 다시 스커지. 커세어 났습니다. 이렇게 또 커세어를 잡게 되면은 네, 드라곤도 잡고 프로도 그렇죠. 또 잡을 수 있어요. 예. 왜냐면 이렇게 하면서 가스가 되면 뮤탈 오고 스커지. 그 다음에 미네랄 나오면 드론만 계속 생산해주게 되면 이거는 이경민 선수가 이거 전략의 승리예요. 이거 진짜 대박 전략인데요. 오강민 선수가 만나고 싶었다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야. 이거 하려고 만나고 싶었나봐요. 이렇게 프로고 잡히고 캐논 건사라고 또 거세어 누르고 드라곤 또 누르게 되면은 다음 테크가 안 올라가져요 이경민 선수는. 야 그만큼 오강민 선수가 세게 지금 완전히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커세어 살려야 됩니다. 와 진짜 아 근데 프로그 피해가 프로 멘탈 견제가 장난이 아닌데요? 네. 아니 이걸 목숨 걸고 지금 고강민 선수가 바로 올렸는데요. 당연히 이런 정도의 들어가 견제는 들어가줘야 됩니다. 네, 커세어 또 잡았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해철이 덮이고 드론을 가져가긴 했는데 그래도 워낙에나 가난하게 했었기 때문에 기겸이 선수가 좀 커세어 관리 좀 더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커세어가 여태 한계예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프로토스는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이 뮤탈스크 이후에 어떤 유닛이 올까? 히드라가 올까? 롤커가 올까? 계속 뮤탈스크를 누를까? 이현미 선수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너무 무서운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프로토스는 사실 적의 움직임에 알고 대처가 좀 돼야 되는데 커세어도 계속 본진에서 막으면서 정체를 네. 못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공업하면서 커세어를 모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공감의 선수가 뮤탈을 한번 무리하다가 네, 실수하는 자,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스커지가 근데 또 왔습니다. 본진 이제 원캐논을 깰 수 있을 만큼 된 상태에서 스컬지만 오게 되면 자! 이야! 오늘 스컬지가 진짜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또 잡아요! 진짜 야 이경민 커세어 폭폭이 싫겠는데요? 왜 이렇게 날카롭나요? 네. 정말 장난 아니가 지금 이경민 선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네. 제압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가장 최근에 잡은 프로토스들이 내가 그냥 운으로 잡은 게 아니라는 걸 고강민이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와 정말 대박 대박 전략을 성공시키는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네요. 네. 이게 상식 밖의 전략이에요. 그럼요. 누가 그렇게 뮤탈 빨리 원의 처리 내어가면서 뮤탈이 날아와서 앞마당 때릴 줄 알았습니까? 게다가 커세어가 있는 프로토스를 상대로 뮤탈리스크가 전원식으로 활개치고 다녀. 이거 프로토스 자존심 많이 네. 구겨지는데요. 이게 저그가 테란전에서는 가끔 나오는 빌드긴 한데 이게 프로토스를 상대로 이렇게 또 성공을 시키네요. 자, 그렇죠. 뮤탈리스크이다 보니까 이렇게 질럿도 막아주는 역할 충분히 해줄 수 있고요. 네, 원의 처리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레어 타는 경우는 반선 맵인 8.15 맵에서나 가끔 나오던 8.15가 도대체 언제적 맵이에요? 기억도 안 나요. 네, 네. 그런데 그런 빌드 선택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옛날 맵 꺼내드는 건 김정민에서 전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맵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네. 네. 완전 팬 여러분들 스노우바운드에 빵 터지셨잖아요. 그렇죠. 저 지난번에 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전략 성공하고 나서는 이경민 선수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울 겁니다. 네. 일꾼이 진짜 또 잡았어요. 뭐 이렇게 진짜 내가 커세어 맞나 싶겠는데요 이 정도면. 그렇죠. 숫자가 모여야지 힘을 썼습니다. 그래도 뮤탈리스크가 네 커세어 공유력을 무시하는 뮤탈리스크 완전 무시당했어요 지금. 진정한 전략의 승리. 네. 네 그리고 고강민 선수의 컨트롤의 대화량. 야, 이경민 선수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네요. 전혀 손쓸 방법이 없어요. 완벽한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강민 선수. 앞마당 마비. 야 이제는 뭐 하고 싶은 거 해도 돼요. 그렇죠. 해철이 또 세시적으로 늘리고 자신이 원하는 유닛을 마음대로 라바 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슬슬 라바 저거 히드라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뮤탈 이 정도면 딱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해도 되고 네 이제 뭘 생산해도 됩니다. 완전히 공강민 선수는 정말 경기하면서도 신나죠. 그렇죠. 정말 네. 재밌죠. 신나죠. 예, 프로브로 SCV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60이다 보니까 예, 바로 잡아주기가 좀 힘든데 프로브는 네. 또 에너지가 약해서 낮아서 딱 잡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템플러 어카이브를 올려서 아칸까지 나와야 어떻게든 좀 대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벌써 히드라가 나왔고 그렇죠. 예, 뮤탈 대비해서
예, 이제 아칸을 생산해 놨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히드라가 정말 해일처럼 밀려옵니다. 아, 정말 해일이에요. 말 그대로. 예, 상대한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의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KT 롤스터의 저그 오늘 세 명이 다 출전을 하게 되는데 와. 아, 이것까지 잡힌다. 앞서 김상태 입장력이 무너진 것을 오늘 고강민 선수가 이렇게 시원하게 보라고 또 잡힙니다. 네. 커세어가 유일한 희망인데 이경 선수가 커세어 숫자가 맞춰져야 뭐 근처에 있는 오버로드 잡고 다크가 나오면서 시간도 끌고 견제도 가고 할 텐데 아 단순히 그냥 네. 다크 한 개가 왔다 갔다 거리는 것만으로는 전혀 위협이 안 됩니다. 그렇죠. 견제도 안 됩니다. 커세어가 뮤탈을 아직도 제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커세어 계속 찍어줘야 됩니다. 네. 네. 지금 찍은 것만 다 모았어도 정말 무시무시할 텐데 아, 아이고 또 잡혔어요. 진짜 완벽한 컨트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고강민 선수가 포스 상대로는 정말 아, 대단한 실력이네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상대방 병력 받기 때문에 사이어리스 업그레이드를 바로 둘러주면서 캐논으로 한번 버텨주는 그런 선택을 이경민 선수는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고강민 선수가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계속 전패를 이어갈 때 얼마나 선수 본인으로서도 힘든 시기를 버텨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시즌 얼마 안 남았고 힘든 시기 견디고 나니까 지금부터는 이기는 맛을 즐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팀으로 봤을 때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럼요. 오늘 패하게 되면 거의 뭐 3위 굳히기가 되는 거는 그렇죠. 거죠. 네, 네. 무조건 이겨줘야 되죠. 이경민 선수 역시도 중요합니다. 지금 아 터렛이 아니죠. 예, 네. 캐론을 더 지어야 돼. 너무 적어요. 예, 자 여기서 이거 뽑혀. 아직 사이리스 업그레이드가 적용돼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캐논은 순식간이에요. 자, 위쪽에 바리케이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약간 끄는 것일 뿐 문 뚫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쪽에 캐논은 언파워드 됐고요. 아, 그렇습니다. 이러면 점점 더 사이리스톱은 이쪽으로 떠나고 기가 막힌데 히드라가 예. 너무 많습니다. 모든 걸 집어삼킬 만한 히드라 웨이브예요. 헤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 비집고 들어와서 캐논은 다 입에 깼고요. 아, 정말 깔끔한 경기네요. 네, 고강민 선수 입장에서는 7-7 완벽한 전략과 컨트롤에 야 진짜 이게 고강민 선수 야 진짜 이런 선수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줍니다. 오늘 뭐 전체적인 경기들의 수준이 다 높습니다만 이 경기도 임팩트가 장난 아닙니다. 원해철의 네. 레어 미탈리스크. 그렇죠. 과거에도 그 김태성 선수를 상대로 저글링 보러우로 정말 색다른 경기를 또 선사해줬었거든요. 네. 아 오늘 경기 때는 원해철이 초패스 레어 미탈리스크 그리고 컨트롤. 야 대박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선수들이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선수들이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옛날 거 아니라 그 할아버지 것도 들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야 진짜 상식을 벗어나는 네 정말 원해철이 뮤탈 플레이 극단적인 그러면서도 정찰당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준비가 돼 있으면 단 한 차례 정찰 허용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정말 이경민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하면서 깜짝 놀랐겠습니다. 정말 아 양 팀의 치열한 승부 저 예상을 했습니다만 정말 예상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네요. KT 롤스터도 정말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어요. 여섯 번째 세트 신태양의 제국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